그 과정에서 이그 뭔가 좀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2010년, 11년에 최초의 시세 조정 의혹이 있었으면 사건을 경찰 쪽에서 들여다본 건 2013년이란 말이에요. 네. 결혼은 12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사를 무마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어떤 위하력을 행사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반대파 쪽에서만 하세요. 그냥. 김태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어떤 아니. 의미입니까? 2013년이면 국정원 대꾸로 대구로 쫓겨났을 때 뭘 전화해서 무마했는데 내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창 상종가인 윤석열 전 총장을 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한직으로 밀려났을 때가 있었죠.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공중파 생중계되는데 와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막 하극사 한 거냐 위를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로 쫓겨나가지고 고공을 이루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중앙에 전화해서 야 우리 와이프 덮어 이런다고? 그걸 만약 그랬으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 가만뒀겠어요? 불가능한 거 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묻고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저 노컷뉴스에서 보도할 때 검찰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검찰발? 네.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야, 이게 그러면 현 정부에서 죽어도 하면 안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 그렇잖아. 하면 안 된다며. 정당별로 10년씩 지금 집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안정을 택하는 10년과 변화를 택하는 10년이 계속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이건 또 역사학자 네. 같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네요. YS에서 DJ가 넘어가는 게 변화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DJ를 국민들이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DJ에서 노무현 넘어갈 때는 변화였어요. 이쪽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네. MB도 사실은 변화였습니다. 박근혜는 오히려 안정이었어요. 문재인 안정입니다. 국정농단이고 혼란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변화의 새로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 정신을 무엇을 메시지로 낼 건가 후보가 강력한 그 1, 2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지금 1, 2위를 같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는 변화의 상징이죠.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안 나온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보고 그러면 논란이 있잖아요. 과연 윤석열 총장은 반사체인가 발광체인가? 그럼 있죠. 본인이 발광체라고 하려면 이 시대를 뚫는 시대 정신을 자신의 삶 말고 그다음 메시지를 잘 내줘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를 그러면 6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에서 헌법 정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할 거다. 뭐 아, 오늘이 6.29 선언이 있던 그날입니다. 민주화 정신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참 윤석열의 시간에 좀 가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윤석열 전 총장 X파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 이것저것 꼬여있고 뭐 양쪽 저쪽 뭐 많은 입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시민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실제 네. 이 X파일을 들고 나왔던 장모 소장님하고 방송을 뭐 이름 다 뭐 장성철 네 장성철 소장님하고 방송을 오래 친하잖아요. 했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아,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네, 하여튼 친한 사이예요. 네. 제가 어떤 종편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 그 이제 저처럼 MC를 보는 사회자가 네. 계속 그 장철현 소장의 댐댐이를 볼 때라는 네. 말을 방송에 하면서 네. 이 X파일을 제가 그냥 무시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댐댐이를 볼 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한 분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진행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짓말한 사람은 아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사람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여기서 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런 얘기들 자꾸 있었죠. 나 이거 듣고 있을까? 장성철 소장이 아니 어쨌든 듣고 있을 가능성도 처음에 있죠. 얘기했을 때 들으라고 할게요. 엑스파일이 나올 때 들으라고 엑스파일이 나올 때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윤석열 뭐 전 총장은 내가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SNS 개인 공간에서 어떤 후보나 이런 거에 대한 선호 의견이라 그건 누구든지 밝힐 수 있는 거 필요지가 있는 거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만 이제 장성철 소장이라는 사람이 워낙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김무성 대표 보좌관도 오래 했었고 알아주는 소위 말하는 여의도 바닥에서 알아주는 선수라고 하잖아요. 프로 보좌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이런 거 올렸을 때 그 파장을 계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본인도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런데 장성철 소장 본인은 아, 난 진짜 그냥 내 평론가로서 그냥 내가 표현을 잘해서 내 의견 표현한 건데 나 이렇게까지 기사화될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의 주관적인 속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건의 내용하고 이 문건의 작성 과정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 공방이거든요. 좀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X파일 나왔을 때 야 검증 문제 뭐가 있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처가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는데 그게 이제 토일이었는데 월화 되면서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강하게 불법 사차 정치 공장 프레임으로 성을 구축을 한 겁니다. 네. 그 왜 그랬냐면 장성철 소장이 월요일 아침에 라디오 방송 나와서 특히 어제 이제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이 나가서 문건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여권 쪽에서 준 거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또 하나 문건은 기관 쪽에서 준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 도감청 이런 건 아닌데 야당이나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내용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예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이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서 강하게 불법 사찰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방어복을 친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문건을 만약에 민주당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못 가요 이거.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검증자를 모으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X파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X파일은 단어 쓰지 않았지만 그때 야당에서 뭐야 이거 뭐 사찰하는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건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불법 사찰이라고 프레임 다 방어막을 쳤어요. 여기서 이 문건이 나오는 순간 그래? 이거 어디서 알았어? 개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누가 알 수가 이렇게 외부로 나올 수가 있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오히려 불법 사찰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나와도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대선판에서 흔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김을 뺀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리. 이 논란은 처음에 누군가 뭘 의도하는 건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총 측에서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상대가 쓸지도 모르는 칼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니까. 정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게 평가 내리는 뭐 평론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저는 뭐 목차들 뭐 제가 본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버전들이 많아서 뭘 보고 뭘 얘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은 결국은 대선을 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명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부분 또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들에서 결국은 조금 조금씩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온다면 뭐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프레임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국면이지만 언젠가는 지뢰가 하나 계속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어쩌면 미리 까진 것 같아요. 신지호 의원이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지호 의원이 이미 5월달에 얘기를 했었고 장성철 소장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권이 아니고 야권에서 두 사람 야권 사람들이거든요. 얘기를 해가지고 장성철 소장 때문에 더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이 주위에 이 얘기는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요. 소문들은. 그래서 그 소문들이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공식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더군다나 지금 장성철 소장이 가지고 있다는 파일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언론계나 이런 데 여러 파일 돌잖아요. 여러 종류의 파일들이 있다고. 대창 4, 5개 정도. 뭐 내용도 없어 보면 그건 진짜. 목차만 있어. 허접해. 근데 그중에 파일 하나를 열린 공감TV? 네. 열린 민중TV인가? 이제 친여 유튜버가 만들었다는 게 본인도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까지는 이제 나왔죠. 네. 뉴스로. 그럼 어쨌든 여당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만든 뭐 여당과 어느 정도 연관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당 굉장히 열성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것도 이제 윤석열 총장 국힘 입장에서 이거 봐. 서울러가 만든 거잖아. 자, 이런 저는 방어버가 칠 수가 있어서.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지호 의원이 주간조사 이걸 쓴 거잖아요. 네. X파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난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그럼 어떤 생각 나냐면 MB랑 박근혜가 서로 상호 검증을 하고 모든 것이 나중에 진실임을 밝혀졌다는 그 기억이 사실 새록새록 나서. 2007년 친박 친이 싸움.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저는 아예 뭐 어떤 버전도 보지를 못했는데 기자들 네. 만나면 나는 내가 본 버전은 뭐 3페이지짜리야. 내가 본 버전은 6페이지짜리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82페이지짜리.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긴 것 같네요. 네. 대부분 공통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당장에 형사처벌 받을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시효가 지났다거나 기간이 도래돼서 결국 도덕성 논란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뭐 아무도 못 가죠.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아무도 이걸 못 가는데 예.
이걸 못 갈수록 실체 없는 유령과 싸워야 되는 윤석열 총장 측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까면 이걸 논박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있대, 뭐가 있대 자꾸 이렇게 돌면 그게 오히려 유령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든 싸움이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까는 들어요. 방법은 딱 제가 싸움 자체가 안 생길 거예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인이 까긴 어렵고 장성수 씨가 감옥 간다 얘기했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 같고 언론에서 하거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하거나 한데 과연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지구전 비슷하게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보면 이거 참 이건 잘 아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되게 힘드네. 장성철 소장님. 저도 처음에 저도 이 얘기를 가지고 장성철 저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저는 처음에 장성철의 저 페북에 글 올렸을 때도 처음에 딱 좀 형 왜 이랬어? 왜 이거 뭐야?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 왜 그랬어? 어, 왜 다 그래? 하자. 저도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래서 저는 장성철 소장님 처음에 막 아, 난 이렇게까지 기사 될지 몰랐어라고 얘기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워낙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거 했을 때 파장을 계산 안 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인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왜 들었냐면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안 빠져요. 2탄 3탄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맞아요. 뭐 의도란 게 윤석열 총장 스크래치 얘기한 거다라면 한 번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본 입장에서 해프닝이라는 얘긴데 본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2차 3차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박영수 소장은 야 이제 뭐 물건 없앱니다 그러고 빠지는 거거든요. 네. 큰 의도가 있어도 이렇게 빨리 안 빠진다고. 나는 그래서 제일 심플한 네, 방법은 누군가 장성철 소장을 고소 고발을 하고. 근데 네. 검찰에서 소환을 지금 조사를 없어요. 하면 체크될 뭐게 없어요. 없어 무슨 죄가 있어? 아직까지 그럼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보게 되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적 뭐 허위 사실이든 모욕이든 아니 그거 자체가 가치 평가인데. 근데 여기 지금 세 분 다 법조인들이시지만 제가 그 봤던 그 종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철 소장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김경진 의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 그 장 소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김 의원님 이게 죄가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경계 있죠. 아, 가치평가는 빵 터져가지고 범죄가 안 될 것 같고 저도 방송 소장 되게 친분이 있고 방송도 자주 하고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의도했지 않을까로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의도보다는 그 비슷한 두 분의 충정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은 야권 말고 윤석열 총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예컨대 지금 말했던 유튜브 그런데 이 얘기가 먼저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장성수 형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그걸 입수한 김에 SNS 표현한 게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속된 말로 뭐 누구랑 연결되고 윤 총장을 해야지 그랬다 보면 정교하게 2탄 3탄 쭉쭉쭉쭉 나와줘야 그렇게 나와야죠. 한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데 지금 판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걷어들이고 그래요.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좀 기관에서 작성했을 것 같다라는 작성자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문제와 관련된 건데 저는 못 봤지만 추측컨대 이제 예를 들어요. 뉴스타파에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경찰에서 윤석열 총장 그 부인 주식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내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따로 입수했다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자료라든가 뭐 몇 번의 그러니까 기관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있었던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어디선가 새서 X파일 마련에 이제 어떤 컨텐츠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따로 기관에서 지금 작성하기란 지금 국정원 직원들도 예를 들어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작성된 자료들을 다시 재취합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기관이라면 뭐 간단해요. 경찰의 정보기관. 뭐 수사기관 아니면 네. 정보기관이죠. 아니면 뭐 예전 국정원에도 그 역할을 했으니까. 아니 지금 계좌라면 예를 들어도 국세청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기관인 거거든요. 그게 기관인 건데 우리가 말하는 권력기관들이에요. 국세청이나 뭐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많은 검찰까지 그 자료를 취합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도 정부지만 이전 정부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죠? 그 자료 작성 시점이 예를 들어 2013년 검찰총장 후보했을 때 뒤로 거슬러 갈 수 아, 있다. 그때도 어? 그때 만들어도 옛날 자료일 수도 있다. 검찰총장은 현 정부 때 아니 어쨌든 업데이트가 됐어. 업데이트가 거죠. 돼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그럼 완전 뭐든지 기승전 전 정부야. 아니 근데 일리 있잖아 이 얘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리 있잖아요. 저는 뭐 이거 전 정부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고집을 안 내 전 정부 좋아한다고 말 잘못했고 전 정부 비판하려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요? 아 비판할 때는 그렇게 안 믿고 좋아하는 게 야, 아니고 역시 출신 아니 그게 출신이 됐습니다. 어머니 들으면서 좋아하시겠네. 찍긴 찍었다 뭐 이런 거죠. 자, 요 정도에서 수습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제 X파일의 내용을 정확히는 지금 다들 뭐 본 사람이 없고 파쇄한다고 하니까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이제 대충은 나오는데 종류로 보면 주변 인디라고들 네. 말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모, 아내 등등 고액 중에 하나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마침 시간이 똑 떨어졌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정말 궁금한데 이거 광고 듣고 빠지면 안 되겠네. 아니. 자 광고 듣고 빨리 돌아올게요. 아, 기다려. 아, 이제 이게 시사특공 때 그리고 세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 법대로의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교수님. 네. 아, 참 어떤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교수님. 아니 저 연세대 겸임 교수입니다. 아이 그 연세대 아니면 거기서. 네? 하필 연세대 하필 하필이라는. 대형 고대 나온 데 연세대요. 연대가 개방적인 학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얘기했던 게 연대 교수 얘기 아니었었나요? 자 광고 때 했던 얘기들은 묻어두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김준욱 변호사님. 네. 자 아까 우리가 이 X 파일에 뭐가 있는지 그 본문을 볼 수는 없지만 목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는 대략들 다들 알고 있고. 그 많은 부분이 이제 처가 쪽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네. 좀 굵은 거 하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연루입니다. 그렇죠? 요것도 네. 정리 좀 해 부탁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라고 이제 미니를 특판 독점하고 네. 독일차 수입하는 회사인데 네네. 이게 이제 2010년쯤에 우회상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병해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약간의 자금을 대고 이제 그 가담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혼인 전이에요. 뭐 윤석열 총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책임은 이제 없는 연애 네.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바닥을 치니까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주가 조작 혐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후에 그게 이제 1라운드고 2라운드는 도이치모터스의 그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리스 이제 네, 회사가 네. 있었는데 그 회사 주식을 금융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 더 싼 가격에 김건희 씨가 20억치를 매입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그러니까 상당히 네. 특혜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주식을 받은 게. 근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니까 네. 이 주식을 그냥 20억에 그냥 팔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남기지 않은 거죠. 이게 시청 말로 이제 몇 억을 날린 거죠.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해가 말이 안 되는 선택이죠. 건데 이제 뭐 배우자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그 뭔가 좀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2010년 11년에 최초의 시세 조정 의혹이 있었으면 사건을 경찰 쪽에서 들여다본 건 2013년이란 말이에요. 네. 결혼을 12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사를 무마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어떤 위하력을 행사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반대파 쪽에서. 자, 김태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어떤 아니. 의미입니까? 2013년이면 국정원 대꼴로 대구로 쫓겨났을 때 뭘 전화해서 뭐 내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제 한자 상종가인 윤석열 전 총장을 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한직으로 밀렸을 때가 있었죠.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공중파 생중계되는데 와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막 하극상 한 거냐 위를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로 쫓겨나가지고 고공을 이루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중앙에 전화해 야 우리 와이프 덮어 이런다고. 그걸 만약 그랬으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 가만 뒀겠어요? 불가능한 거 뭘 덮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듣고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저 노컷뉴스에서 보도할 때 검찰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검찰발? 네.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야, 이게 그러면 현 정부에서 죽어도 하면 안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 그렇잖아. 하면 안 된다며.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2010년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 2010년 그 주식 팔았다며요 손해 보고. 그건 뒤후. 그건 그 뒤에 거. 어쨌든 파이낸스. 네. 팔으면 잘한 거지. 남편이 공직자 되는데 안 팔고 가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 누구보다 낫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 네? 없어.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이거 지금 공소시효 끝났죠. 아니라니까. 지금 2010년 아, 11년이잖아요. 그거 쟁점이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공소시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1라운드 부분이에요. 2010년 11년도에 시세 조정 부분이거든요. 네. 시세 조정 한 거는 맞아요. 맞는 아 뭐 맞아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실제 조종이 되고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조종이 있었다. 이른바 그런 작전이 있었다는 거죠. 작전 세력이 뭐 들어갔다는 거는 맞고, 네, 맞고 전주가 그 당시 김건희 씨인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줬는데 알아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모를 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번에 노컷뉴스에서 보도되는 거는 컴퓨터를 지금 장모도 같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 컴퓨터를. 그 취소정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컴퓨터를 등기이사 A씨랑 같이 썼다고 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이니까 컴퓨터 모아놓고 샀다가 뺐다가 샀다가 뺐다가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본시장법 10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2010년 11년이면 11년까지라고 하더라도 봄까지 초면 공소시효 만료됐다는 게 지금 3월에 만료됐다는 게 장모 측 윤석열 측 주장이긴 한데 네. 하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포괄범죄거든 이거는. 포괄범죄. 범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종료가 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주식을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기준은 3월일 수가 있지만 오케이. 그 이후에 뭔가 이득을 얻거나 하면 범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료된 거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쪽으로 물어난 거 보면 10년, 11년 초가 끝이에요. 그 더 다음에 더 있는 거리가 없다 그 뒤로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저 박주민이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 거래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때부터 잡으면 남아 있다. 이게 가정적인 거고 가정이죠, 지금 가정. 겉으로 나와 있는 건 2011년 초에 끝났기 때문에 10년, 21년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근데 도이치 모터스고 어쩌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윤석열 청문회 때 청문회 나왔잖아요.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동안 징계부터 온갖 거 다 할 때 왜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이 이걸 놔뒀겠냐고요. 지금 한 번도 장모도 이거를 소환조차 받지 않았다고요. 네. 예? 근데 문제가 저는... 있으면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수사기록 앞에 보면 제일 있는 게 뭐냐. 여기 수사기 표지에 공소시효 장기 단기 써 있어요. 왜? 네. 시효 놓치면 큰일 나거든. 못 아무것도 못하고 당해보는 거 그냥 그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 건데 네. 보수적으로 잡으면 올 봄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작년 재작년에 문제 있으면 윤석열 총장 그렇게 탈탈 털 때 온갖 거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할 때 불러다가 조사해야지. 장모 손 한 번도 안 받았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무슨 노컨뉴스 단독 검찰발 소식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 출마 앞두고 있는데 이게 나옵니다. 아, 한 가지 근데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뭐 그만큼 검찰 식구 감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뭘 감사? 그 감사기라는 거는 묵시적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훈 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얘기도 사실은 지난해 가을 정도에 들었었어요. 장모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도는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 발의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 자, 이러, 상당히 자. 언론에서 다뤘다는 야.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그러니까 있다. 솔직히 이런 걸 합시다. 잠깐만. 네. 검찰 수고 감사하게 하는데 윤석열 총장 힘이 정말 좋을 때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할 때 네. 그다음에 검찰 총장 초기에 그때 이런 게 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무혐의로 끝났으면 야 이거 중앙지검장이나 총장이 열악을 발휘해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세간을 오히려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땠죠? 중앙지검장 이성훈 지검장 가서 이성훈 지검장 수사 다 컨트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총장은 징계 구면에 들어가 있고 네. 이 와중에서 장모 거를 무마한다? 얘기 하나 가능해?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근데 결과적인 얘기네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2라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식을 20%나 싸게 김건희 씨가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라운드와의 결연성이 없으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은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경제적 이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 증거나 에비던스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X파일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는 형사처벌 받을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최은순 씨 그러니까 장모가 지금 두 건 재판 계류 중인 거는 별건으로 하고 네. 하지만 이제 이 문제가 그냥 계속 도덕적인 발목으로 남아 있을 그 정치적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갈 거다.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수사가 뭐 혐의는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뭐 시효 문제라든가 증거 문제라는 것 때문에 형사적으로 뭐 이렇게 더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찝찝한 거죠, 그냥. 그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이성윤이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거 공감할 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럼? 아니요. 지검장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가 일선 중앙지검의 검사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 검찰총장 보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100% 이성윤 지검장 뜻대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안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존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BOS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가능성 중에 하나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비호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이 24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27일부터 뭐 네. 며칠 상간이라는 얘기도 있다가 지금 나온 날짜는 29일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정무적으로 봤을 때 김태현 변호사님, TH 김 이런 식으로 이 뭐 자꾸 예고하는 거. 원래 27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뭐 자꾸 이제 뭐 정치 참여 언제 한다라고 뭐 차차 뭐 박용진 의원이 뭐 차차 윤석열이냐 이런 정도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하니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일정은 공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보면은 며칠 날 왜냐면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 그렇죠. 제주 출마 선언할 때도 맞습니다. 며칠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지시한 거잖아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돌아다니던데 네네네. 다 그렇게들 해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할 때는 본인의 가장 큰 이벤트니까 윤석열 전 총장 더 하잖아요. 이제 진짜 본격 정치인 데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그 날짜에 대해 오늘 요 원고도 있네. 날짜에 대해서 장모 선고가 7월 2일이니까 네. 그 이후에 하는 건 낫지 않겠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참모라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7월 2일 전으로 하는 게 맞냐 후로 하는 게 맞냐. 아마 아니 장모 선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장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무죄가 나오면 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출마 선언하는 게 장모 나중에 그 이후에 선고 결과가 나오면 출마 선언한 게 그 선고 결과에 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 7월 2일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7월 2일 전에 그냥 하고 가는 건 제 네. 생각에는 장모와 나는 무관하다. 별개다. 별개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나오든 총장, 뭐 결과가 어떻게 뭐 총장님이라고 해야 돼? 윤석열 씨라고 그래야 되나? 뭐 후보 그래야 되나? 어쨌든 공식 선언하면 내일 모레 장모님 저 그 선거 결과인데 어쩌고 하심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뭐 어쩌라고 예를 들면 아예 별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 선거 결과 전에 그냥 출마 선언하고 본인 스케줄대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7월 2일 선거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저는 끌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선언을 하지 못하고 6월 27일 얘기했다가 29일 얘기했다가 7월 2일 이전에 한다라는 거는 이거랑 관계없다. 무죄면 제일 좋죠. 무죄 받으면 7월 2일 이후에 선언하면 가장 모양새 좋은데 뭐 이건 사실은 뭐 재판 뭐 과정을 거죠. 보면 느낌은 오지 않겠습니까? 공범들이 다 유죄됐고 뭐 일명은 뭐 4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저도 TH 김 말씀처럼 장모권하고는 뭐 별도로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때도 안 하면 어떡하죠? 29일에도 안 하면? 한 달 해도 가능하죠. 하겠죠. 네. 자, 저는 김준호 변호사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두 분 다 이 네. 장모의 이 선고 선고와 별개로 이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 태도가 맞는 태도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가 이를테면 정말로 유죄가 되고. 어느 정도 이상형이 나오고 하는 것과 별개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벌받을 건 받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태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 대선에서 이 정도 무게감 올라온 후보가 네거티브로 무너진 경우는 없습니다. 네거티브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에서 제일 피해 보신 분이 이회창 전 총재인데. 네네 아들. 뭐 네. 관련해서. 그분도 사실은 뭐. 그 김대중 노무현 두 후보랑 붙었을 때 저 그분들이 당선된 게 이회창 네거티브로 당선된 반사이고 당선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에 아무리 집중해봐야 그게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하고 다만 이제 그 리스크가 계속 질질 끌겠죠. 이제 겨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 정도의 이제 호소가 이준석의 비단 보따리로 추측되는 네, 그런 호소라든가 아니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아냐 이 정도가 이제 아닐까 싶고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아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소위 그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이슈가 뭐 모르겠습니다. 더 큰 건이 터지어서 한국 민심의 영리를 건드리는 사태가 좀 벌어진다면 그건 못 참겠지만 아직까지 요게 뭐 의료법 물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가 사문서 위조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당락을 가늠할 정도의 빅뱅이 일어날 사건이라고 보지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결국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기자랑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딴 사람 시켜도 되고 뭐. 언론도 다룰 줄 알아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묻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10원 한 장 얘기 또 그리고 장모 얘기 물었을 때 그거죠, 바로.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과연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답변하면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인다면 예컨대 반기문 전 총장하고도 뭐 그런 전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바람이 섞인 아 바람은 저는 없습니다. 고언을 드리자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겪었던 부침을 잘 분석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좀 잘 가려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이럴 생각합니다. 이럴 때 참 참모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 전략 참모, 언론 참모.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김태현 변호 아 TH 김 있으니까 좀 꾀돌이 같은 분이죠. 책사. 그리고 뭐, 그 꾀돌이는 법률가도 뭐 좋지만 좀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면 그러면은 법조인이면서 방송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참 좋겠네요. 케이치기 말고 아침에 방송 진행하는 김태현이라고 있습니다. 저 SBS 하필 진행자네요. 네. 아, 그 똑똑한 친구? 상당히 그러니까 정무 감각 이런 거예요. 이 말 하면 어떻게 될까? 그분 비싸잖아요. 언제 할까? 뭐 이런 타이밍. 그분? 비싼가요? 네. 꽤 비싼데. 저 정치주 하는 김태현은 애가 아 몸값 비싸. 몸값 비싸다고. 걔는 그냥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너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무조건 정치주 스테이지 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야, 역시 방송에 대한 애정도 상당하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TH 김이 한마디 드리면 네, 이런 거 있어요. 커요? 그 일주일에 박병 방송 잘해 하고 싶은가 박 변호사 얘기 말면 따라 그 일주일이 거의 성패를 가를 거예요. 정치를 처음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수부 검사들도 일종의 싸움을 많이 해오면서 큰 사람들이잖아요. 의뢰인과의 싸움 또 거학과의 싸움 압력과의 싸움 전력과의 싸움 근데 그 싸움과 여의도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싸움은 링 위에서 딱 이제 너 종목 뭐냐 나 유도인데 나도 유도야 나 태권도도 태권도지 이렇게 하고 보호장구 갖추고 땡 치면 가는 싸움인데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독 타고 칼도 아니, 걸고 사심이 있습니다. 독침 날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언제 그리고 언론에 대한 관계도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법조 기자가 중앙지검장과 3차장과 검찰총장에 반하는 기사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여의도는 안 그렇거든요. 정치부 기자는 달라요. 그걸 상대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해서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돼요.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저 반문 지지층 안고 가는 거라고요. 네. 반문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한테 제일 영광했던 때가 언제세요? 언제인 것 같아요? 국정감사였어요. 그때 나와있던 그 당당한 태도. 네. 설사 좀 말이 좀 틀리더라도 그때 보여줬던 당당한 태도를 보여줘 지지자들이 역시 저지민에 이게 돼야지 이번에 우당 선생 기념관 갔을 때처럼 뭐 아 뭐 저 차차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우리가 거예요. 원했던 윤석열의 그럼요. 모습은 아니죠. 그 우리라는 것은 윤석열 지지자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네. 윤석열이 될 거냐 우당 선생 저 그 행사장에서 윤석열이 될 거냐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가냐 일주일에 길게 보면 열흘 안에 승관한다. 이게 정무 감각인 거예요. 네. 이 스테이치 김이 말했던 메시지를 뭘 던지냐, 언제 던지냐, 어디 가서 던지냐. 근데 진짜 지금 계속 보면 지금도 또 변호사를 썼더라고 대변인으로 네, 네. 부대변인인가요? 아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이 일주일 선언하고 일주일간 풍파를 어떻게 겪어내는지 그걸 잘 막아야지 참모들이 잘 막아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며 그게 잘못되면 빨리. 사실 이 저 참모들이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이 재산, 네. 돈, 그다음 뭐 거래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맥락으로 하나 엮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 게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 하나가 부동산인데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뒤에 계속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정리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그때 아무도 안 팔고 계속 버텼어요. 네. 유일하게 판 고위공직자가 딱 한 명 있는데
윤석열이에요. 네. 맞아요. 네. 유일은 아닌 거예요. 유일은 아니지만 제일 빨리 네. 속도로 보면 유일은 아니지만 그 뒤에 버티다 판 분들이 있죠. 버티다 판 분들도 있는데 안 팔리는 물건을 갖고 있어서 팔렸다가 못 어쨌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게다가 강남권이라고 하는 서초에 하나 송파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송파구 걸 바로 정리했고 아까 그 4억 빨리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일관성 있게 진행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나도 모르는 거 알고 있네.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던져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정권별로 그러니까 정당별로 10년씩 지금 집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안정을 택하는 10년과 변화를 택하는 10년이 계속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이건 또 역사학자 네. 같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네요. YS에서 DJ가 넘어가는 게 변화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DJ를 국민들이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DJ에서 노무현 넘어갈 때는 변화였어요. 이쪽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네, MB도 사실은 변화였습니다. 박근혜는 오히려 안정이었어요. 문재인 안정입니다. 국정 농단이고 혼란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변화의 새로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 정신을 무엇을 메시지로 낼 건가 후보가 강력한 그 1, 2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지금 1, 2위를 같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는 변화의 상징이죠.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안 나온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보고 그러면 논란이 있잖아요. 과연 윤석열 총장은 반사체인가 발광체인가? 그럼 있죠. 본인이 발광체라고 하려면 이 시대를 뚫는 시대 정신을 자신의 삶 말고 그 다음 메시지를 잘 내줘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를 그러면 6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에서 헌법 정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할 거다. 뭐 아 오늘이 6.29 선언이 있던 그날입니다. 민주화 정신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참 윤석열의 시간에 좀 가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정무관과 뛰어난 사람 한 명 더 있네요. 참 메시지를 잘 해주네. 아니 이분이 잘 하세요. 쓸개를 버리고 네. 정무감각을 얻었네. 이래서 막 무슨 뭐 야 나 토인민 줄 알았네. 막 역사 막 시대 정신부터 쫙 나오고. 쓸개를 버리고 넘어가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